오늘도 수많은 참가자들이 도전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참가자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로선 씨. 네, 안녕하세요. 오늘 보여줄 게 있다고요? 아, 제가 오늘 방송 나온다 비트박스를 좀 연습해봤어요. 어, 그래요? 네. 왜 그래요? 어, 내 입냄새 내가 갈 뻔했네. 이거 화생방울. 아유, 들어하지 마. 들어가세요. 자, 문제 드릴 테니까 문제나 푸세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가족을 뜻하는 단어죠. 한자 뜻을 풀이하면 함께 밥을 나누어 먹는다는 뜻인데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자, 이거지요. 정답! 네? 회충! 늘 나랑 나눠 먹고 있어요. 자, 회충이 있으면 약을 드세요. 구충제 같은 거. 약은 식후 30분 뒤에 먹어야 하죠. 예. 근데 제가 아직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네, 알았어요. 자, 틀렸어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스피드 퀴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출발합니다. 먹지 마세요. 저에게 양보하세요. 입은 삐뚤어져도 잘 먹을 수 있어요. 돌도 씹어 먹을 나. 도전! 도전! 다 틀렸어. 아이고, 왜 그래? 아이고, 충격 먹었나 보다. 아직 그거 먹어본 적 없어요. 아유, 다 맞췄어. 다음 참가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참가자는요, 저희 퀴즈에 나오기 위해서 모든 오답들을 외우고 나오신 정윤호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어려운 오답 문제를 100% 다 외웠기 때문에 뭐 오늘 상금 제가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네. 작년도 기출 문제입니다. 연출가가 화면 구도나 인물 및 사물의 배치 등을 통해 메시지나 미학을 표현하는 것을 뜻하는 용어를 뭐라고 할까요? 미장센. 오, 대단합니다. 반드시 우승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단계별로 출발합니다. 1단계의 문제입니다. 요즘 애완동물로도 많이 키우는 고슴도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고슴도치는 등에 뭐가 나 있을까요? 아! 모르겠어요. 그거는 여기 안 나와 있었어요. 그렇게 쉬운 건 여기 안 나오겠지. 아, 이걸 왜 몰라요? 등에 뭐가 이렇게 나 있다고? 등? 응. 등드름. 응, 아니. 조금만 좀 다시 볼게요. 시간을 좀 주세요. 됐어요. 다음 문제 있으니까 그거 맞추세요. 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전래동화 흥부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 흥부전. 흥부전은 조선시대 지어진 한글소설이자 판소리계 소설로 오. 흥보전 또는 오. 놀부전으로도 불린다. 자, 그래서 자, 문제 드릴게요. 자, 흥부전에서 박 씨를 물어다 준 것은 뭘까요? 아, 아, 그거는 안 나와 있었어요. 그게 왜 나오니, 그 쉬운 게. 이거 부리로다 물어다 줬다고, 박 씨를. 부리? 응. 아, 아프리칸 넓적부리 황새? 어, 그거 뭐야, 그거. 어려워, 말고. 아, 그거 있잖아. 갑자기 흥부네 집에 들이닥쳐가지고 딱 주고 갔다고. 무슨 비? 비? 응. 무장공비. 아유, 무장공비가 왜 나왔어, 말고. 다친 다리로 이렇게 박 씨를 물어다 줬다고. 지읒비읍. 지읒비읍? 어. 좀비. 어, 좀비. 좀비가 왜 나와? 뭘 개뿔뜯어 먹는 소리야. 저기요, 뭐라 그랬어요? 같이 뜯으러 갑시다. 앞장서세요. 어, 저쪽에 나가. 어디 개뿔. 자, 다음 참가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가 퀴즈보다 쉬웠어요. 기호 0번 이상훈입니다. 0번! 예! 여기서 연구하지 마시고요. 자, 문제만 푸시면 됩니다. 와하! 아유, 가만있어요. 푸지 마세요.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멸종 위기의 새인데요. 가장 높이 날아오르는 걸로도 잘 알려져 있는 이 새는 무엇일까요? 자, 이거지요. 기호 0번 이상훈. 네. 가장 높이 오르는 새, 전새. 아유, 뭔 소리예요. 맞습니다. 지금 전세 값이 서민들이 잡을 수 없을 만큼 너무 올랐어요. 아니, 멸종 위기라고요? 전세 멸종 위기예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 네? 전세 값이 얼마나 올랐냐면은 그냥 집을 사는 거나 전세 사는 거나 뭐 이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거 집값, 전세 값 어떻게 못 잡습니까? 이러다가 서민들 다 잡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하고 싶냐고요? 그러니까 기호 0번 이상훈을 국회로 보내달라 이겁니다. 여러분! 저는 뭐든지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안 잡은 거라곤 친정감 마누라밖에 없습니다. 여보, 저 며칠 혹시 나와 몇 달이면 더 좋고. 아! 아유, 그만하세요. 하지 마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봉지 과자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원래 채워야 할 기준량에 한참 못 미치지만 값은 부풀려서 받는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자, 이거죠. 교육원 이상훈. 응? 기준값에 못 미치지만 값은 부풀려 받는 거. 응? 방산비리. 응? 아, 깜짝이야. 아니에요. 아, 맞습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그 방위산업체가 예전부터 비리와 의혹들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거 뭐야, 2억이면 살 수 있는 음파탐지기를 41억 원 주고 구입했는데 그게 저 그냥 물고기 잡는 어군탐지기 기능 정도밖에 안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15만 원이면 살 수 있는 야전군 환자 침대를
130만 원을 주고 샀어요. 아니 그 침대는 왜 이렇게 비싼 거야? 침대는 가구가 아니라 과기라서 비싼가? 어?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터져나가고 있습니다. 돈이 줄줄 새어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가 하고 싶냐고요. 그러니까 기호 0번 이상훈을 국회로 보내달라 이겁니다. 여러분 저는 국민들의 결사를 막 쓰지 않습니다. 제가 쓰는 거라곤 내 기사 댓글 신경 쓰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 어? 이상훈 꿀잼 너무 잘생겼어요. 아이디 와하님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아이디 와하 누구예요? 나예요. 와! 안녕하세요. 자 다음 참가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문제 내가 맞춘다. 1등은 나의 거. 천천히 아자 아자 아자. 제가 다 맞추겠습니다. 좋습니다. 정희철 씨 오늘은 제발 천천히 문제 맞춰주세요. 자 저 진정 좀 해요. 자 천천히 갈게요. 끝까지 듣고 맞춰주세요. 예술에 관한 문제입니다. 모나리자는 휴지. 자 끝까지 좀 들으세요. 현재 모나리자가 걸려있는 곳은 화장실. 자 그거 말고 모나리자 몰라요. 모나리자 조용필? 아니 그거 모나리자 말고 그거 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아니 그 됐어. 여기 넘어가 넘어가. 다른 문제 다른 문제 다 끝까지 들으세요. 역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태조 왕건은 최수종. 자 최수종 말고 끝까지 들으세요. 그의 측근인 하이라. 내가 요즘 너 때문에 아주 술에 절어 살아. 와인 숙성 삼겹살. 삼겹살이라니 만져봐 딱딱해. 냉동 삼겹살? 야 뚱뚱하다고 무시하지 마라. 나 연락하는 여자 있어. 엄마. 아우 진짜 달라 나와. 마지막 참가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병원 다니고 있는 이병원입니다. 예, 이병원씨. 병원씨는 우승을 한다면 상금을 어디다가 쓰고 싶으신가요?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 해야지. 아, 이거 바뀌었네요. 아, 나도 요새 결혼하고 싶어. 네. 그 부부 보니까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더라고. 야성훈과 추노시오. 추노시오가 아니라 야노시오죠? 야성훈과 추노시오. 추성훈과 야노시오. 장난 나랑 지금 하냐? 지금 나랑 장난 하냐? 장난 나랑 지금 하냐? 풀어야지. 어깨 풀어야지. 문제 나쁘세요.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러시아 연해주에 있는 항만 도시죠. 일제강점기 항일 독립운동단체인 대한시민회의 근거지이기도 한 이곳은 어디일까요? 힌트 드릴게요. 블라디보스톡. 아, 내가 역사 시간에 배워서 알지. 예. 정답! 블라디보톡스. 자, 보톡스가 왜 나옵니까? 조합이 또 이상하잖아요. 다시 섞어봐요. 스블 톡디보라. 볼 토끼보라. 뭐야 뭐야 그게. 장난 나랑 지금 하냐? 지금 나랑 지금 장난 하냐? 나랑 지금 하냐? 뭐야 이거? 풀어야지. 입 풀어야지. 아야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요즘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충전할 수 있는 이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스마트폰을 휴대용으로 충전할 수 있는 이 제품을 뭐라 할까요? 힌트. 보조배터리. 아 내가 이거 갖고 다녀서 알지. 에이, 정답. 에이. 보조리 배터. 뭘 보조리 배터가 뭐예요? 좀 또 조합이 당막 자세히 봐요. 배터리 보조? 어? 아이 진짜 뭐하는 거야. 뭘 배터리 보여줘요 이거. 이것도 틀렸어? 다 틀리지 틀려. 아 나 진짜 이거 우승하면 내가 신나게 노래 한 곡 뽑으려고 그랬는데 저기. 뭔 소리야 또 진짜. 어머님이 부른 박진영이 누구니? 어 박진영이 부른 어머님이 누구니? 박진영이 누구니? 도대체 어떻게 장난 나랑 지금 하냐 쟤때 들어야지. 아 그만하라고 그만하고. 자 지금까지 퀴즈쇼 1대1의 강민유 유민상이라고